안녕하세요. 친절한 회계사 허승용입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국세청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 업종 코드를 525105로 신설하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업종 코드를 변경하셨는데요. 하지만 제가 상담을 하거나 신규 고객분들의 사업자 등록증을 살펴보다 보면 아직 업종 코드를 변경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 업종 코드를 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고객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상담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업종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꼭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기존 등록된 업종 코드의 유형이 대부분 749609 서비스업이고 매우 드물게는 525105 소매업 코드로 내신 분들도 있는데 업종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외 구매대행 업종 코드가 신설되기 전에 해외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등록했던 업종 코드는 749609 서비스업인데요. 749609와 525105 코드를 비교하면 749609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시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을 살펴보면 749609 서비스업의 경우 공급대가 기준으로 3%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반면에 525105 해외 직구대행의 경우 공급 대가 기준으로 1%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두 업종 코드 모두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보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측면에서는 525105 소매업 해외 직구대행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 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749609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매출액이 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 당해 연도 기준으로는 7,5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525105 소매업 해외 직구대행업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 매출액 6천만 원 미만, 당해 연도 매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되면 세금 신고도 정말 간단해지고요. 보통 80% 이상의 경비율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매출액 기준이 더 높은 525105 소매업 해외 직구대행이 훨씬 유리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525105 소매업 해외 직구대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굳이 업종 코드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그냥 세금을 더 내겠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드물기는 한데 과거에 해외 직구대행 하시는 분 중에 525101 소매업 코드를 등록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소매업으로 등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가치세를 구매대행 수수료 기준이 아닌 총 판매 기준으로 부과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중에 나는 구매대행 사업자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소명을 해도 등록된 업종 코드로 인해서 소매업으로 발목 잡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납세자 스스로가 나는 일반 소매업이에요 하면서 업종 코드를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구매 대행업이라는 납세자의 소명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판매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과 구매 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의 차이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 적용 시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525105 해외 직구대행의 경우에는 아직 국세청에서 단순 경비율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뭐 일반적인 소매업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80% 이상 경비율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80% 이상의 단순 경비율을 곱해서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501 일반 소매업의 경우 총 매출액의 85%의 단순 경비율을 곱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일 해외 구매대행 마진이 20%라고 하면 종합소득세 금액이 거의 5배가량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거기에 소득금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조를 고려하면 세금 차이는 뭐 5배 이상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525101 일반 소매업으로 업종 코드를 등록을 하고 수수료 기준으로 세무신고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구매대행이라는 소명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5배 이상의 종합소득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해외 구매대행업을 525105 해외 직구대행 업종코드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아직 업종코드를 변경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얼른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구매대행 업종코드를 왜 525105로 변경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첫 번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서비스업보다 적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 장부기장 의무 판단 시 서비스업보다 유리하다. 세 번째, 525105로 등록할 경우 내가 구매대행 사업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친절한 외계사 허승용이었습니다.